계획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필요성 및 연구 목적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먼저 연구 유형의 적합성을 위해 조치원 상권에 대한 분석을 했었고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현재 조치원, 특히 학교 주변 지역은 방학만 되면 상권이 침체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이를 문제로 인식하고 연구 주제로 잡았으며 네트워킹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권과 활성화된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선순환 구조. 저희는 네트워킹을 구성하는 요소로 세 가지 집단을 잡았는데요. 대학생,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그리고 교수, 외부 기업 관계자입니다. 먼저 대학생들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상권 및 창업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경우 많은 노하우들을 공유하고 지역 상권 시너지를 높일 수 있으며, 교수, 외부 기업 관계자들은 지식과 경험을 나눔으로써 지역 사회를 활성화시키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실행 계획입니다. 아까 간략하게 행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세 집단을 하나로 묶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네트워킹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총 4주차에 걸친 행사인 이 행사는 1주차에는 OT, 2주차에는 교수, 외부 강사 혹은 소상공인 초빙 강의, 3주차에는 토크 콘서트와 정보 공유, 4주차에는 가장 중요한 네트워킹 형성 및 지속 가능 방안에 대한 지속 가능 방안을 확보하는 주차로 계획 중입니다. 이 4주차에 걸친 행사를 통해 저희조는 네트워킹을 만들어주는 플랫폼이 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킹을 만드는 플랫폼, 말은 쉽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모으는 말처럼 모으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은 현재 이번에 당선된 글비드 학생회장, 그리고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그리고서 도시재생 서포터즈를 하고 있는 팀원 등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팀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컨택 방법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연합회에 등록된 업체들과 우선 컨택 중에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 조치원 YWCA 원리사업단인 한국 사회적 기업 중앙협의회와 컨택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학생 컨택 방법입니다.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으로서는 인스타그램 등 SNS, 그리고 대학 커뮤니티 어플리케이션, 에브리타임 등을 통해 홍보할 생각이며, 오프라인으로는 대자보 등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수, 그리고 외부 기업 관계자는 직접 찾아뵙고 컨택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누구나 강연자가 될수 있기에 밴드 등 SNS를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입니다. 선정 도서는 의사결정의 심리학, 순간의 힘, 경영학 vs 마케터, 데이터 분석의 힘, 좋은 문서 디자인 기본 원리 등 다섯 권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도서의 장점을 뽑아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고하려 활용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비 지출 계획입니다. 저희는 산업체 멘토로 저희 학교 출신인 창업기업 퍼펙트의 윤주산 대표를 선정하였고, 지도교수인 김재영 교수님 자문비용, 그리고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등으로 연구비를 지출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